직장인들과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꿈을 찾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 바로 갭이어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갭이어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영국을 포함한 여러 서구 지역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휴직 또는 퇴직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떠나는 갭이어러들이 MZ세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7년차 교사인 김밝은 씨의 하루는 글쓰기와 영상 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글 쓰는 거랑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글을 쓴다든지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도 가거든요. 심리 상담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 생각의 틀, 저를 좀 힘들게 만드는 제 생각의 틀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밝은 씨가 다른 직장인들과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된 건 갭이어 덕분입니다. 제가 32살인데 32년 동안 계속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하고 기준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행복의 기준은 뭐지? 나는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이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몸과 마음을 한번 돌볼 겸 해서 갭이어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IT 마케팅 회사에 다니던 김아라 씨도 지난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갭먼스를 가졌습니다. 아라 씨는 집 근처 PT샵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집 근처에 PT샵을 등록을 했고요. 집 근처에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아라 씨가 갭이어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 8월에 갭먼스 쓸 때가 이제 7년 정도 사회생활을 쭉 끊임없이 해온 상태였는데요.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거기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면 온몸에 갑자기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공황장애 증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이 계속 되니까 지금 나한테 나온 이 한 달 휴가를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월에 쓰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을 갭이어로 활용하는 MZ세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퇴사하면서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영향을 받고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쉬고 나니까 조금 더 쉬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다는 좀 확신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갭이어로 1년을 보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아 씨는 갭이어 기간에 그동안 안 해본 도전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100일 동안 요가하기라던가 100일 동안 매일매일 블로그 글쓰기, 운동 챌린지 같은 것도 해보고 소소한 성취가 있는 도전들 같은 거를 이제 했었고, 플라워 디렉팅이란 그런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처음 시도해본 활동들은 생각보다 정아 씨에게 큰 만족감을 줬다고 합니다. 갇혀있던 세상? 내가 원래 그냥 향유하던 것들만 향유하다가 새로운 것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니까 좀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교육대학교에 다니며 교사를 꿈꾸는 박상민 씨도 졸업 전에 새로운 경험을 쌓고자 갭이어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년이라는 대학 생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탁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경험을 후회 없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어쩌다 보니 올해 갭이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갭이어 기간 동안 덴마크의 자유학교에 들러 한국과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을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며 한국에서 못해본 다양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제가 좋아하는 거,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뭐 그런 것들 알아가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제가 맞는 즐거운 선택 이런 걸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MZ세대들에게도 갭이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회사 복귀를 해야 되는데 가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일하기 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돌아가도 내 일이 있을까? 그런 불안도 솔직히 없었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대학교는 이제 그 매년 1년 한 번씩 임용고시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보는데 사실 원래 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사를 할 건데 막상 이 개별을 보낸다면 궁극적인 교사가 된다는 목표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사실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하지만 불안감을 뛰어넘는 만족감이 있다고 MZ세대는 입을 모읍니다. 불안하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오기 전엔 불안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곳에서 그런 얻은 경험이나 제 생각으로 뭐 새로 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교사가 되고 싶지만 제가 더 여기서 새로운 가치나 꿈을 찾을 수 있다면 교사가 아닌 다른 꿈을 새롭게 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졌고 만약에 갭이어를 다시 보내라고 한다면 저는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갭이어를 보내고 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나 나에 대한 확신이 엄청 더 커졌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보낼 수 있지 않나.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처럼 불안 속에서도 본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 그들에게 갭이어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갭이어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었고 알아갈수록 즐겁고 함께하면 시간이 또 빠르게 흐르고 행복한 것이 친구잖아요. 올해 저는 갭이어라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또 갭이어 기간 속에 나라는 내 자신이라는 또 가장 가까운 친구를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갭이어는 저에게 휴식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휴식. 일단 일하느라고 정작 제 자신을 못 돌봤는데 제 몸과 마음을 못 돌봤는데 갭이어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준 휴식 같은 의미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갭이어는 나에게 무지개다. 요즘 25, 21에서 무지개는 필요 없어. 그 대사가 엄청 인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갭이어는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에게 갭이어는 용기다. 남들이 출근할 때 나는 출근을 안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한 거라 다들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뭐 하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